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얼마 전에 몬스테라 분갈이 한걸 올렸었고, 그 몬스테라 자르다가 제 손도 잘랐는데, 그게 병원에 안 가고, 지혈하고, 그 촬영 끝내고 그랬었는데요. 여전히 거기가 아픈 거 보면 그 속도 끊어졌었나 봐요. 그래서, 뭐, 그냥 세월이 지나면 낫겠죠, 뭐. 근데, 이 보이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힘의 몬스테라는 올해 4월 죄송합니다. 4월 어느 날 샀는지 4월 29일날 3,000원 내주고 산 건데요. 그런데 지난번에 그 분갈이 한건 21년 4월 17일에 구입한 3,900원에 또 힘의 몬스테라는 5,900원에 구입했던 건데요. 같이 그때. 네, 그 당시는 2년을 키워서 제가 7개로 가지치기 한 거고요. 그러니까 포기나는 뭐라 그랬잖아. 가지치기 하고 나중에 이렇게 수경으로 키워서 했는데요. 이번에는 제가 이게 지금 처음에 한 4개 정도 있던 게 지금 더 자란 거거든요. 불과 지금 4개월? 4개월 좀 넘죠? 이제 9월이니까. 근데 4월 29일에 구입한 거 지금 9월이에요. 그러면 5개월도 아직 안 됐어요. 근데 애들이 너무 잘 자라요. 제가 아마도 큰 화분에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이 아이들이, 그리고 여기 북향이기 때문에 대체로 안 자는데, 그래도 햇빛 받고 자라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자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제가 7조각으로 여러 개수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아이 집에 보내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 집에 아이들은 화초 좋아하지 않지만, 네. 그래서 두 개로만 자르려고 하는 건데요. 어딜 자르려고 그러냐면 여기를 자르려고 그래요. 여기. 근데 아마도 여기에 그 기근이 화분 속으로 들어가서 잘 자랄 수 있어. 그러니까 자라고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를 같이 빼면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를 자를 거니까 이거는 아이들한테 보내고, 요거를 제가 아직은 뿌리가 허약할 테니까 이 사무실에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잠시만 칼을 소독해 가져오겠습니다. 소독해서 칼을 찾아왔고요. 이 부분을 자르려 합니다. 지금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기근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만은. 기근이, 저는 밑으로 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옆으로 가 있었네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. 좀 멀리서 찍어야겠네.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얘를 바로 분갈이를 하겠습니다. 얘를. 그렇게 해서 이것 하나와 이거는 아이들한테 보내주고요. 전에 3,000원에 샀던, 4월 29일에 샀던 거, 보다는 하나 더 자란, 요건가? 요게 하나 더 자랐겠죠? 세 개나 네 개, 조그만, 찐잎이 없이 왔었을 것 같은데, 예. 지금 얘는, 이렇게 크게 자란 얘는 사무실에서 키우겠습니다. 예. 다시 한번 분갈이하고 오겠습니다. 일단 분갈이 하면 제가 물을 3번 줘요. 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두 번을 더 주거든요. 근데 일단 첫 번째 분갈이 물 주고 온 거를 갖고 왔어요. 그러면은 얘가 지금 기근이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밖으로 튀어나왔거든요. 근데 얘들이 지금 안정이 안 돼서 그래요. 일단은 이 철사로 이렇게 했고요. 철사가 사람 눈에 찔릴지 모르니까 이 벤츠로 꼭 이걸 꺾어야 됩니다. 굉장히 굵은 건 하기가 어려워서 되게 남편의 도움을 받지만 남편도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. 굉장히 굵은 거예요. 그런 거는 아예 가운데로 꺾어서 그냥 뭐지? V자처럼 이렇게 기대서 애들이 움직이지 않게 그런 걸 조절합니다. 그리고 이 단면은 아까 얘는 유한낙스 칠했고요. 이쪽 단면도 있잖아요. 지금 제가 여기에는 이 단면에 벌써 색깔이 조금 바뀌었네요. 선명한 색깔이었는데 얘다 유한낙스 뿌리고요. 저거 손에 닿으면 따끔거리고 미끈거려요. 그 다음엔 말이 어버버벅하네요. 계피가루거든요. 이거 이렇게 묻혀서
가위 떨어 칼 떨어뜨렸어요. 발을 찍힐 뻔했네.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어나로 없어서 그래요. 물론 이거를 양초를 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단면이 일단 말라서 얘들이 상처 어떤 세균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렇게 해서 분갈이 끝. 아쉽지만 몬스테라의 화분을 이 방법으로 저도 한번 분갈이했습니다. 아참 이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이거 처음 살 때는 제가 얘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거여서 집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심었었습니다. 그리고 다 뽑아서 일곱 조각을 냈었고요. 얘는 그게 아니라 이 상태로 얘는 그대로 놔두고 모주는 그대로 놔두고 이거 아이 집으로 보내버리고 아이들은 원하지 않아요. 근데 몬스테라가 또 새로운 어떤 사람이 사업에 번창하고 한다니까 아이들 사업도 번창하기를 바라면서 아이들 집으로 다시 이걸 보내야겠어요.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 사무실이 번창하기를 바라면서 하는데 이쪽으로 붙인 거는 처음에 멋모르고는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니까 중앙에다 중심에다 심었던 거거든요. 근데 얘가 자라다 보니까 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예, 자라면서 중심에 심었는데 자라면서 밖으로 나가니까 여기까지 나갔을 때 지금 싹둑 자른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라는지 알려라 이 단면, 이 단면이 여기 벽에 붙여놨어요. 화분 벽에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자라겠죠. 예. 그래서 한동안 분갈이 안 해도 되게. 그리고 어쩌면 이 기둥을 그거를 모스프를 사서 하든지 집에 있는 거 가져오든지 해가지고 할 거고요. 더 크고 자라면 어느 정도에선 계속 자랄 거예요, 저는. 예. 그래서 나눔을 하든지 또 해야죠. 언젠가 사무실을 공개할 수 있을 때, 예. 제 임기 끝나면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든지 예. 해가지고요. 어쨌든 아직은 임기를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밝힐 수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늘의 몬스테라 분갈이 끝. 감사합니다.